응? 규칙적으로 하는데 그걸 뭘 붙여야 돼? ED가 들어가는 거죠. 뭐라고? ED가. 별로 어렵지 않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 여기는 뭐냐면 다 ED 하는데 특히 조심해야 될것만 할게요. 이거 뭐야? Apply? Apply입니다. 뜻은 뭐야? 적용 또는 신청. 이렇게 물결 앞에 표시하세요. 왜 그러냐면 공간을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ttempt는요? Attempt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것도 규칙 동사죠. 이 뜻은 시도하다. Void는요? 뜻이 뭘까요? 끓이다. Bury는요? 자, 봐, buried. 이건 조심해야 돼. Y를 뭐로 바꿔? 아르고. 이거는 매장하다 또는 묻다, 파묻다. 뭐 시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묻다. Bury. 해봐, buried. 이거 불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call은요? 부르다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변한다는 거야? 해봐, call. Cold, call. 그럼 만일에 수동태로 되면 뭐뭐라고? 불리다. 알겠나요? 자, 건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I have a friend. 나는 친구가 있다. Called 나현. 이러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난 나현이라고 불리는 친구 한명 있다. 알겠나요? 이때 called 뜻이 뭐라고? 불리는이야. 과거 분사입니다. 과거 분사. 오케이? carry는요? 운반하다. 그렇죠. 끌려도 될수 있겠죠. 운반하다. challenge는요? 도전하다. collect는요? 그렇죠. 모으다의 과거형. 한 번씩은 적어봐. 선생님 귀찮은데요? 당연히 공부는 귀찮아야 돼. 그렇죠? 공부가 귀찮죠? 공부가 뭐 이렇게 심내다 아니 손이 게으르면 머리가 나빠져. 머릿속에 이런 생각하지 마. 아, 선생님 꼭다 적어야 되나요? 아, 지금 귀찮은데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귀찮은 거 아니냐, 공부가. 다 귀찮지. 무조건 귀찮지. 공부는 귀찮아야 돼요. 자, 커밋트는요? 별표. 선생님이 별표하는 것만 조심해야 돼. 자, 커밋. 이거는 TT입니다. 왜? 자, 봐. 단모음. 단자음. M이 단자음이고, I가 단모음이에요. 단이라는 것은 하나의 소리만 난다는 거야. 이거는 저지르다. 범죄를 저지르다. 그런 뜻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해봐. Commit a crime. Commit a crime. 무슨 뜻이에요? 범죄를 저지르다. Complain은요? 불평하다. 이거 ED 붙이면 돼요. 불평하다. Complain. 불평하다. Connect는요? 연결하다. 역시 ED만 붙이면 돼요, 이거는. 자, 이제 공간상 오른쪽 위로 바로 갑시다. 27번 갈까요? Permit 해봐, permit. 뜻은 뭐야? 예, 허용하다, 허락하다라는 뜻입니다. Permit은 철자로 어떻게 쓰면 될까요? 똑같아요, 얘랑. 10번이랑. 그럼 어떡해요? 단모음? 단자음이죠. 이게 단모음, 단자음. 여기 T가 단자음 이렇게 되는데요. 화살표 다시 해. 요 설명을 다시 했는데 여기 단자음이 여기 있는 단자음이야 T야. 지금처럼 이게 단모음 단자음. 이게 TTED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헷갈리지 않게 할게요. 여기 단모음, 단자음이라서 마지막 자음을 하나 더 적어줘야 돼. Permit 뭐라고 했어요? 허락하다, 용인하다, 허가하다. Picked는요? 줍다 또는 선택하다, 고르다 이런 말입니다. Play는요? 별표 왜 그럴까요? 단모음, 단자음, ED 붙여야 됩니다. NNED 계획하다. 이럴 수 있어. 너 이것도 모르니? 그래서 잘 주는 거야. 이것도 모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 그걸 허락하지 않잖아. 너 이거조차 모르냐? played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played a role 하면 역할을 하다. play a game 하면 게임을 하다. practice는 뭐야? 연습하다. 그래요? 쓰지 않을게요. 과거형만 적을게요. promise 뜻이 뭐죠? 맞아, 약속하다. 프로텍트는요? 보호하다죠. 이디만 붙이면 되고요. 프로브는요? 이 디만 붙입니다. 왜 디만 붙입니다? 예, 이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디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한번더쓴 다음에 이렇게 써버리면 이건 오히려 잘못된 단어예요. 이건 안 됩니다. 뜻은요? 이디 아닙니다. 이건 증명하다. prove. pull은요? 당기다. 아, 당기다. push는 반대말이죠? 밀다. refund는요? 환불하다. refunded은 환불하다. 회수하다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retrieve. recycle는요? 재활용하다. 역시 그런 이디만 붙이면 되죠. 조심해야 될게몇개 있죠. 하나 엄마야. 일단 buried, 그 다음에 committed, TTD,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말했던 뭐 이렇게 proved 이런 거, 이런 거 이디 또 permit 이렇게 표시한 것들은 좀 주의하자. 그냥 이디만 붙여서는 안 된다. 뭐 y를 i로 고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고치는 것만 알면 안 된다. 뭐도 알아야 된다? 당연히 그 단어의 의미, 뜻까지 다 알아야 된다. 자, 컨트롤은 뭐야? 조절하다, 통제하다죠? 컨트롤, 근데 LLED야. 통제하다, 조절하다. 왜 LLED야? 이게 단모음 단자음. 이게 역시 O가 단모음, L이 단자음이기 때문에 저 원칙을 지키죠. LLED, controlled. 카운트는요? 예, 맞아요. 세다. 근데 중요하다는 동사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를 먼저 적어줄게요. 중요하다. counted. cry는요? y를 i로 바꾸고 이거 소리 지르다도 돼요. 그 다음에 display는요? displayed. 이리 붙이면 돼요. 이거는 예, 전시하다. 보여주다. drop 조심해야 되겠죠. 왜요? 13번, 17번 주의합시다. 단모음, 단자음이기 때문에 dropped. 그렇죠. 떨어뜨리다. 드라이는요? 건조하다죠. 여기 조심합시다. D를 DR, DR 쓴 다음에 ED 붙여야 돼요. 건조하다. 인조이는요. 조심해야 될게 뭐예요? 얘를 절대 모하면 안 돼. Y를 I로 고치면 안 됩니다. 근거는요. 여기 모음이 있잖아. 그쵸? 이 R은 뭐예요, 여러분? 자음이죠. O는 모음이라서 바꾸면 안 됩니다. 별표를 꼭 해주세요, 별표. Exchange 뜻이 뭐죠? 교환하다는 뜻입니다. 맞바꾸다. 익스프레스 뜻이 뭡니까, 여러분? 표현하다. 이들이 붙여야 돼요. 픽스는요? 고치다죠? 고정하다, 고치다, 픽스트. 그래브는 또 별표 왜요? 단모음, 단자. 그래서 BBED. 붙잡다, 잡다 이런 뜻입니다. grabbed. 됐나요? 자, happen은요.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예, 그래서 이거는 ed 붙이면 되고요. marry는요. 별표. 왜요? y를 i로 바꿔요. 결혼하다.
미스는요? 놓치다 앉으십니다. 자, 39번은 조심해야 돼요. 고등학생들한테 추천. prefer. RRED입니다. 주의하세요. 이거는 예, 지칭하다, 언급하다 다 됩니다. 뭔가를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refer. RRED고요. 아, 토요일. 자, reply는요. 응답하다, 대답하다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Y를 I로 고친 다음에 ED. 자, 읽어볼까요? 41. Respond. Respond 뭐가요? 똑같아요. 응답하다, 대답하다.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에 보면 무슨 글이라고 그래요? 올린 글에 대한 댓글, 답글을 reply라. 이때 reply 씁니다. 자, save는요? 그냥 E만, D만 붙이면 되죠? 아끼다, 절약하다, 구하다 이런 뜻이죠. share는요? share, 뭐 비슷해요. 근데 그냥 공유하답니다. 뭐 can I share 이라면 뭐 빌리는 의미를 담고는 있죠. share. 그 다음에 solve는 아까 뭐라고 그래요? 풀다. 예, 맞아요. 해결하다, 풀다 의미입니다. ed 붙이지 않고 d만 붙이면 되죠. spray는요? 이건 그대로 ed 붙여야 될 근거가 뭐죠? A. 예, 여기 모음이 있어서 그래요. spray는 뭐죠? 뭐 이거 뿜다? 맞아요, 뿜다. 뭔가 분무, 뿜다, 뭘 뿜어요 여러분? 그 에어로졸이라 들어봤어요? 연무, 이거 에어로졸. stay는요? 역시 ed만 붙입니다. 이거는 머물다, 유지하다 라는 뜻이죠. stop은요? 별표, 왜 그럴까요? 단모음, 단자음이기 때문에 ed 붙입니다. study도 별표. study는 어떻게 해야 돼요? y를 아래 고친다. 이거 진짜 아이들 이렇게 많이 써. 이렇게 써가지고 진짜 감자 많이 당해. 이건 저세상 영어 단어입니다. y를 아이를 고치셔야 돼요. 한번 swallow. 무슨 뜻일까요? 삼? 예, 맞아요. 삼키다는 뜻입니다. 동물로 치면? 제비. 제비. 아니에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거 자음이 아니에요. 이거를 swallow에서 이중 모음이 이중 모음. 이중이 뭐야? 소리가 붙어 있는 거. 질문 잘했어요. swallow 이게 o 발음이기 때문에 붙어 있는 거. 이중 자음이 되는 거. 이중 모음이 돼요. 오케이. 그다음에 touch는요. ed만 붙이면 되죠? 만지다, 건드리다, 어디에 도달하다. turn은요. 뭐 끄다, 뭐 돌다, 뭐 켜다, turn 아니니까 됐고. watch는 역시 보다. 눈에 띄게 조심해야 될 게 몇 개가 있죠. 나머지는 PP가.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찌는 어디 있어요?